배기가스 조작과 딜러사 갑질 논란에도 한국 소비자들의 벤츠 사랑은 계속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이 베스트셀링카 1에서 2위를 포함해 10위권에 3대나 포진했다. 전체 판매도 벤츠가 부동의 1위를 달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3일 발표한 5월 수입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벤츠는 5월 총 6,551대가 등록돼 4,907대에 등록된 BMW를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아우디 2,178, 폭스바겐 1,217, 쉐보레 1,145, 볼보 1,096 등이 뒤를 이었다. 포르쉐도 1,037대를 팔아 1,100 클럽 지위를 유지했다. 단일 모델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벤츠의 E300 사마틱 모델로 1,014대가 팔렸다. 이 차 한 대만 볼보나 포르쉐의 전 모델 판매량만큼 팔려나갔다는 의미다. 벤츠는 또 250 모델을 797대에 팔아 베스트 셀링카 1에서 2위를 모두 차지했다. 473대 팔려 7위에 오른 C100까지 총 3대를 베스트셀러 10위권에 포진시켰다. 벤츠를 제외하고는 폭스바겐 티구안 E, 영 모델이 655대로 3위, BMW의 520 모델이 638대로 4위, 아우디의 A640 TDI 모델이 634대 팔리며 상위권에 올랐다. 벤츠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판정을 받고 7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폭스바겐이 중심에 섰던 디젤 게이트 때보다 과징금 규모가 훨씬 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에서 28일 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핵심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요소수 공급량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여 차량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해 벤츠 코리아 수익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대부분 딜러사들의 수익은 크게 줄어든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대형 딜러는 적자를 보기도 했다. 벤츠가 딜러사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른바 딜러사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벤츠를 중심으로 수입차 소비 심리 위축이 예상됐지만 동요는 없었다. 외려 벤츠 5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 늘었다. 전체 수입차 판매도 늘었다. 5월 총 수입차 등록 대수는 23,27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1%나 늘었다. 전월 대비도 1.4% 늘어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이만규 부회장은 5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브랜드별 증감이 혼재했으나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와 프로모션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